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네. 하, 이 파도도 멋있고 이런 그러니까요. 날 사진 찍으면 딱인데. 맞아요. 맞아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 완전 좋아하죠. 엄청 좋아요. 특히 제주도가 사계절 내내 사진 찍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음식 사진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인별그램이나 이런 데도 보면 다 음식 사진 너무 이쁘게 찍잖아요. 맞아요. 제 전문입니다. 어? 그래요? 처음에는 풍경 위주로 찍다가 살쪄가지고 요즘 음식 사진으로 많이 그렇군요. 찍고 있어요. 오늘 톡톡다이닝에 방문하신 손님분들, 우리 톡톡이 분들도 사진에 만큼은 정말 진심인 분들이 오신다고 해요. 근데 사진 찍는 분들 오시는구나. 그렇죠.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웨딩 스냅뿐만이 아니고 뭐 가족 스냅, 우정 스냅 뭐 여러 가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석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안 빌런이고요. 사진을 찍게 된 거는 이제 4년 정도 되었어요. 사진 찍으면서 이제 많이 어려웠던 점도 많고 재밌는 점들도 많고 사진 작가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맞아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아빈님 동안이세요. 우리 작가님들 이렇게 세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사실 이 그 사진 일 특성상 같이 일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혼자서 사실 작가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세 분이서 평소에 이렇게 알고 지내신다거나 아니면 소통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나요 평소에? 이게 거의 개인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혼자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뭐 정보 공유를 위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뭐 전화를 하거나 뭐 DM을 보내거나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제주도 특성상 다 거기서 아는 사람이고 또 아는 동생의 뭐 친구고 다 그런 문화가 좀 잡혀 있잖아요. 근데 또 석범 형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 아는 저 지인의 또 남자친구기도 한 동안 필름이 얘기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연스럽게 뭐 경쟁보다는 진짜 원래 알고 있었던 지인이라가지고 뭐 이런 정보 공유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동안필름 작가님은 오히려 더 저한테 그 주소 같은 거 미리 DM으로 보내요. 그래서 아 여기가 너무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예, 상생하면서 이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가의 개인 자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요즘에는 예전에는 좀 숨겼어요. 맞아요. 나만 가고 싶은 곳. 남이 알면은 싫고 나만 갈 거야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SNS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이 순식간에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나만의 공간 하고 싶으면은 내 땅을 사야 되고 넓은 땅에다가 가두를 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드론 띄울 수 있으니까 드론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네, 그래서 나만 찍어야지 나의 공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우리 작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개인 사유지를 간다거나 입장료를 지불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 이제 같이 쓰는 공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나 혼자만 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이제는 없다고 봐요. 네. 근데 너무 스타일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작가님들마다 어떤 웨딩 사진 컨셉이나 이런 거 추구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다 어떤 사진 찍으시는지. 그렇지 장소에 의해서 사진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는 솔직히 두 사람만의 그 감정선이라는 게 솔직히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작가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게 보여요.
예, 그 각자마다 다 각자의 그 신랑 신랑 신부님마다 다 다른 분위기가 있고 그거를 또 캐치할 수 있는 게 그 작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를 또 자연스럽게 좀 기록하는데 제가 그거에 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뭔가 제주도에 찍는다 그러면은 그 배경을 되게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쪽 가면 성산 일출봉 배경으로 아니면 엄청 이제 아름다운 일몰 배경으로 사람이 되게 정적이야. 되게 포즈를 다 디렉팅 작가님 디렉팅 해주는 포즈로 해가지고 너무나 근사한 정말 대작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정적인 사진보다는 조금 동적으로 좀 즐기면서 행동하면서 서로 교감하는 모습. 자, 키스해. 쪽쪽 바람으로! 바라! 진하게! 좋아!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셰프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면은 우리 작가님들은 딱 아, 여기서 찍으면 예쁠 것 같다. 여기 찍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데 우리 셰프님은 여기 가면 어떤 여기서는 어떤 음식을 대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음식이 먼저 떠올라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식당이나 농장을 많이 다니는데 항상 갈 때마다 어느 농장은 이런 식재료가 좋을 것 같고 또 어느 식당에 가면 이런 음식이 들어갔겠다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김영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에서 제일 이쁜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하면서 여기서도 웨딩 사진 찍는 걸 많이 봤는데 우리 작가님도 혹시 김영에서 이런 촬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많죠. 다들 여기 오시니까 어쩔 때는 노을 지는 시간에 오면 이제 김영 해안가 라인 따라 이제 웨딩 스냅핀들이 한 10팀 가까이 꾸준히 있더라고요. 한 100m 단위로 진짜 한 팀씩 있는 것 같아요. 아니 100m가 아니고 정말 그 한 평에 한 팀씩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김영 가면은 해수욕장 낮에도 정말 김영 바다 그 코발트 블루 빛깔의 아주 엄청나게 이쁜 바다인데 저쪽으로 이제 풍력 발전기도 돌아가고 있고 뭔가 되게 운치가 있는 낮에는 그렇게 찍고 이제 저녁 해질 저녁쯤에는 그 메인 바다를 벗어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 평당 한 팀씩 해가지고 한 어떤 때는 한 35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부르는 호칭은 김영 웨딩홀이라고 불러요. 김영 웨딩홀. 우리 박석범 작가님은 네. 그 웨딩 사진 찍으셨어요? 결혼하실 때? 예, 찍었죠. 찍었어요? 네, 찍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떠셨어요? 우리 작가님의 웨딩 사진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사진 카메라를 딱 들기 시작하던 시절이고 웨딩 사진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해보지 않는 입장에서 이제 그때는 제주도에서 스튜디오 잠깐 촬영하고 야외에서 이제 해가지고 저쪽 밑에 사계 바다까지 가서 촬영을 했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뭐 해주는 대로 이렇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좀 정적인 사진을 좀 많이 찍었어요. 좀 이쁘게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은 안 보죠. 사장님께서도 찍으셨잖아요, 사진을. 어떻게 찍으셨어요, 사장님은? 아유,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작가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디렉팅을 너무 잘해주세요. 너무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틀어서 자, 신부님 머리를 요만큼 돌리세요 하면은 그 구도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 거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나옵니다. 드레스 안 걸리게 발로 툭툭 앞으로 차면서 한 다섯 발짝만 갈 건데 아주 천천히 걸어요. 자 조금 더 다가가 신부한테 조금 더 다가가. 옳지 옳지. 웨딩 스냅 작가님들을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작가님들 그 세 분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때 제가 시작할 때쯤에는 스튜디오가 더 트렌디하고 더 이렇게 뭐 그 방송에도 우결해서 막 나오면서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이 되게 깨발랄하는 그런 촬영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진을 이제 졸업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스튜디오가 없었어요. 스튜디오가 없다 보니까 아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아 돈은 벌어야겠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일단은 다른 데는 지금 스튜디오가 지금 유행하니까 아 나는 그래도 야외 촬영을 먼저 한번 해보자.
저나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저 작가님 여기서 저희 상담하고 싶은데 혹시 스튜디오 있으세요? 하면은 저는 스튜디오 없고 사무실도 없던 때였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신랑신부님 뭐 죄송하지만 뭐 카페에서 이렇게 상담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랑신부님이 간혹 스튜디오 없으세요? 사무실도 없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되게 좀 서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또 막상 신랑신부님 오고 또 이렇게 좀 상담을 하면은 또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좀 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좋은 인연으로 이제 돼서 또 즐겁게 촬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서울 그 거기에서는 이 야외 촬영 제주도에서 찍는 야외 촬영이라는 게 더 힙한 거죠. 그래서 그게 분위기가 완전히 더 좋았어가지고 그때 붐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반응이 좋아서 그때 육지 손님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시작할 때쯤에는. 네, 정말 웨딩스냅의 1세대 작가님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때 모두가 다 그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 야외 웨딩스냅을 개척하신 분이네요. 진짜. 개척은 이제 저희도 본의 아니게 저희도 운이 좋았던 거죠. 예. 진짜 1세대 작가님이셨군요. 이제 어느새 한번 걸려요. 이제 풍경 속의 사람들이.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풍경 속에 사람이 걸쳤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IT 회사를 차렸습니다. 학교에서. 그 당시 IT 회사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때 카메라를 샀어요. 그게 27살 때.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진은 내가 찍어서 쓰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그 이후로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비주얼 작업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적으로만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쉬는 날 되면은 이제 나가게 돼. 풍경 사진을 찍게 되는데 점점 이제 인물 사진으로 이제 뭔가 관심이 가게 되고 어떤 여자분이 이제 몇 번 와서 한 세 번 정도 혼자 오고 어떤 때 여자친구랑 와가지고 사진 찍다가 한 네 번째 정도 오는데 작가님 저 결혼합니다. 웨딩 사진을 작가님한테 맡기고 싶어요. 그럼. 와 이런 인연이. 저는 좀 감동을 살짝 먹었는데 근데 얘야 내가 웨딩 스냅은 내가 안 찍어봤는데 뭐 가족 스냅, 우정 스냅, 무슨 여행 스냅 이런 건 자신 있는데 웨딩 스냅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작가님 정도 실력이면 괜찮아요. 우리 한번 해봐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좀 작전을 한번 짜자. 그래서 그러면은 드레스를 내가 두 개를 마련할게. 그리고 부케도 내가 마련하고 뭐 머리에 있는 화관 무슨 뭐 베일 같은 것도 내가 한번 준비해볼게. 어차피 너는 한 번이고 입고 하면은 입을 일 없으니 나는 뭐 다른 손님을 입혀도 돼.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맨 처음이고 또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근데 우리 작가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 사진 그 찍으시는 그런 포즈나 이런 것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직접 우리 네, 뭐. 또 선남 선녀분들 계시잖아요. 네. 미래의 고객분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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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들이 지시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저는 맨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포즈만 했었어가지고 많이 굳어 있어요 지금. 그 동환 작가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동환 작가님 해주세요. 자, 지금 저 손으로 바라보시고요. 한번 손으로 바라봐주세요. 그리고 감정선을 잡아볼게요.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이제 뭘 해야 될지 혹시 감이 오실까요? 네. 자, 그럼 다가가서. 나가서 지금 이런 모습 너무 예뻐요.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전 담아드려요. 맞아요. 그러고서 이제 뽀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손 중에 뽀뽀하는 걸로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지금 이런 모습 너무 좋다 좋다. 신랑님 운동 감고 맞아요. 그렇게 천천히 다가가는 거 맞아요. 너무 좋아요. 손잡고 자, 쑥스러운데 너무 좋다 좋다 너무 예쁜데요? 자, 좀 더 웃어볼게요. 부끄러운데 너무 쑥스러운데 이렇게
아, 덥네요.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너무 잘 시켰는데. 아. 다행히 공부 좀 했습니다. 공부 되긴 됐네요, 진짜. 그럼 이렇게 원하시는 포즈? 그런 걸 요구하셨을 때 이렇게 신랑 신부님이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두 분이서 사랑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들 따라와 주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두 분 쑥스러워 하시면 그 쑥스러운 모습도 담아드리고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좀 심한 것들, 뭐 바다에 몸을 다 담근다거나 바다에 그 물 들어오는데 거기다 눕는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웬만해선 다들 따라와 주시는 편이에요. 저는 어제 하나 요구했는데 좀 거부당한 게 있긴 해요. 뭘까요? 신랑이 신부를 이제 이렇게 드는 드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랑님도 뭔가 좀 다부진 체격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이제 신부님이 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못 들을 수 있다. 우리 신랑 허리 보호를 위해 이건 하지 말자. 절대. 맞아. 그러면 저 신부님이 신랑 들어요. 오케이 해가지고. 좋다. 여행을 이제 많이 오는 제주도에 와서 좀 자연에서 좀 예쁘게 웨딩 촬영하고 싶어서 제주도로 오게 됐어요. 일단 야외에서 찍는 것은 좀 자연스럽게 표정이랑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또 자연이 이쁘니까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사람들은 여기 이런 데 오면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사실. 뭐 내내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다도 그렇고 뭐 무슨 모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을 보면은 감탄사부터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뭔가 흥부터 달라 시작하는 맞아, 때 맞아, 흥부터가. 맞아. 우와 되게 예쁘다. 비가 오더라도 되게 즐거워. 그러니까 맞아. 네 그런 정도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정말 촬영 현장이 너무 유쾌할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편안하겠죠, 촬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스냅 촬영은 다 야외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엔 저희가 이제 다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스튜디오 촬영이랑 이 야외에서 찍는 스냅 촬영이랑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그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날씨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이게 그게 제일 관건인데 스튜디오 촬영은 이제 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머리카락 뭐 잔머리 한올 이런 식으로 조금 신경 써서 드레스 펼치는 거를 디테일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반면 근데 야외 촬영은 그런 바람도 막 날리고 머리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날씨의 영향 때문에 좀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예상치 못하는 그런 첫들을 얻을 수가 있는 드라마틱한 컷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야외 촬영은. 그러면 작가님들마다 각자 촬영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한 촬영 노하우는 없고요. 진짜 굳이 뽑자면 이제 고객님들에게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나서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고객님들에게 연출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발랄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웃음기 맞고. 서로에게 장난도 한번 쳤으면 좋고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만의 생생 웃음, 사람의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겠어? 무거워가지고? 어떤 느낌? 아니, 반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살짝 살짝만 걸쳐서 맞아요, 그렇게 왜 죽이려고 해? 웃음 안 나오고 그 요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해서 저는 이제 신랑 신부를 첫 대면을 하면은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저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저보다 다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바로 형 동생을 그냥 해요. 그래서 한번 자 우리 경민, 네. 야 우리 신랑 사랑합니다. 자 우리 형만 따라서 한번 네. 잘해보자 오늘. 잘 맡겨주십시오. 그래 경민아 파이팅. 다른 작가님들은 이름을 부르는 작가가 없을 거예요. 내가 다 다르다 보면은. 전부 다 호칭은 뭐냐면은 신랑님,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계속 불러.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부터 되게 뭔가 경민 신랑님은 나를 작가가 아니고 친한 형이 찍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갈 때는 형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군요. 제가 단골이 많아요 단골이. 그럴 것 같아요. 왔던 사람이 또 와요. 웨딩 사진 찍고 임신해서 만삭 찍고 또 나서 와서 찍고 그다음 엄마 아빠 데리고 와 또 찍고. 롱런 할 수 있는 비포. 그래서 이제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닌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즐거움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 자 뽀뽀 왼쪽 들어 왼쪽 들어 왼쪽 들어 고개 왼쪽 갔다 왼쪽 옳지 유정이 너무 누웠다 어깨 힘 빼고 가볍게 유경이 어깨 손 올려놓고 유정이도 허리 살짝 접죠 접치고 얘를 봐 제 사진 촬영 노하우는 아 여기서 알려드리겠죠 너무 예, 예, 아 고민 아까 살짝 고민했어요 예. 저는 웨딩 사진이라고 하면은 막 밝은 사진이 조금 요새 주가 되는데 저 같은 사진은 이렇게 신랑 신부님 웃는 사진도 있고 이렇게 무표정인 사진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캄하게 좀 이렇게 명상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캄다운 시켜서 찍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랑 신부들은 그런 이제 다양한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미러링이라는 그런 예,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할 때 막 웃으면 신랑 신부님도 웃어요. 근데 제가 자 우리 신랑 신부님 우리 이제 분위기를 컴다운 시키고서 우리 뭐 마음의 텔레파시를 한번 교류를 합시다 하면은 제가 무표정을 해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하면은 신랑 신부님도 무표정으로 싹 변해요. 이 미러링으로 조금 이렇게 하면은 되게 다양한 그런 감정들을 저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말한 우리 아까 그 희원 씨랑 우리 강 셰프님이 한번 직접 해봤잖아요. 우리 희원 씨는 평소에 생각해본 그런 웨딩 사진 컨셉이 있어요? 있죠, 많죠. 있어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네, 좋아하니까. 물론 이렇게 제주도 풍경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예쁜 풍경에서 예쁘게 찍는 사진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좀 찍고 싶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 그 레트로 감성 웨딩 사진이 갑자기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90년대 저희 부모님 세대 그 감성을 담은 웨딩 컨셉 사진이 요즘 막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네, 저도 최근에 한번 그거 잡아봤어요. 아, 진짜요? 오, 그 컨셉에서 제주도 풍경 어떤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레트로하게 제주 시내 구도심에서 찍어요. 네, 맞아요. 그런 컨셉으로. 옛날 전방 같은 느낌의 전방. 네. 맞아요. 골목 골목 다니면서. 대한상회. 그래서 이런 고객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 요구를 한다. 레트로. 저희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을 해도. 네. 희원 씨처럼 저도 로망이 있거든요. 웨딩 사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운기를 뒤에 세워놓거나 뭐 트랙터를 타는 모습 그런 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하거나 요구하는 사람이 그 전에도 있으셨나요? 저처럼 농촌에 들어가서 찍거나 뭐 이렇게 재배하는 모습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제주에서? 사실 불가능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전에 이제 컨셉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다음 무슨 그 컨셉에 필요한 소품들 준비하고 뭐 농촌에서 뭐 밭 가는 거 찍고 싶으면은 장화 준비하고 무슨 저기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뭐 몸빼 바지 같은 준비하고 거기서 그냥 컬러링 셔츠 입고 거기다가 베일 이렇게 해도 이쁠 것 같아. 뭔가 되게 신박한 그들만의 그런 웨딩 사진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사실 그런 걸 원해요. 남들 다 찍는 비슷한 사진보다 뭔가 나만의 뭔가 좀 특별한 웨딩 스타일 원하니까 또 셰프님 또 뭐 주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요리하면서 같이 신부님 베일 쓰고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작가님들 기억에 남는 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촬영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 기억나세요? 요 근래 가장 찍었던 손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한국화 교수님들이세요. 한국화를 이제 전공하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들이 웨딩 촬영을 하러 왔는데 드레스도 안 입고 부케도 안 들고 그냥 진짜 검은 이게 블랙 옷에 이런 식으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웨딩 사진이 연출이 될까? 하물며 이제 부케도 없는데 해서 촬영을 했더니 그 둘만의 뭔가 사랑이 뭔가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아 이게
굳이 드레스랑 부케 이런 웨딩의 아이콘이 없더라도 제 사랑이 그런 그 눈빛 하나라도 그게 웨딩 사진으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새 그게 조금 가장 기억에 남는 웨딩 촬영이 아닐까 싶었어요. 네. 그게 제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그때 왔던 손님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여행 스냅으로 혼자 와서 찍다가 그다음 혼자 와서 또 찍고 혼자 와서 찍고 그다음 또 저기 뭐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좋아 스냅도 찍어줘 해서 우정 스냅 찍고 그다음 또 뭐 가족들 와가지고 가족들을 가족 스냅 찍고 그다음 그 와중에 또 남자친구랑 찍고 또 혼자 와서 또 개인 스냅 찍고 그런 식으로 찍다가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작년 5월 23일 날 19번째를 찍었어요. 그 여자분 그걸 웨딩으로 찍었죠. 그분은 정말 작가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제주도 가면은 뭐 다른 스냅 작가들 엄청나게 많아요. 뭐 저 코로나 시대에는 한 3천 명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나가셔가지고 그래도 한 2천 명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와중에서도 오로지 나만 찾아오는 거는 또 왜 나만 찾아오냐? 아 그거는 그냥 저기 작가님이 저 그냥 전속 작가님이십니다. 해주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지. 스냅의 아버지시네요. 아, 스냅이야. 스버지. 스버지. 스버지시네. 오늘 준비된 재료는 제주 흑돼지로 제가 베이컨을 만들었는데요. 제주에 나온 야채를 좀 섞어서 5일 동안 숙성을 했어요. 이 돼지 같은 경우는 육지 돼지보다 지방이 좀 많고 껍질적이 굉장히 크리스피한 게 특징이거든요. 오늘 준비된 돼지고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데 제주산 순대 수회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이제 메밀가루가 들어가고 장리에 담근 풋귤청이랑 저희가 만든 스탁 그리고 이제 캐슈넛이랑 참깨를 넣어서 만든 소스인데 약간 질퍽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맛이 나는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주 순대를 처음 먹어봤는데 맛도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일반 순대보다 씹는 식감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약간 소스 형식으로 변형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변형시켜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앞에 놔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또 웨딩스냅 작가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 제주 음식 중에 잔치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준비된 음식은 제주 음식 중에 괴기반이라는 음식이에요. 이 괴기반은 고기 반찬이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제주에서 잔치가 있으면 이 괴기반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 먹었다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주에 처음 와서 농부님 결혼식에 초대받고 이거 실제로 먹어봤거든요. 감동 받아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맞는 것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음식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사실 전통적인 괴기반 스타일은 굉장히 투박해요. 이 세 가지 음식을 쓰는데 제주의 돼지와 콩, 그다음에 그 선지를 사용하는데 이 세 가지 보시면 약간 겹겹이 돼 있는 게 제주 콩으로 만든 제주 두부와 제주 돼지를 제가 5일 동안 숙성한 다음에 베이컨으로 만들어서 약간 햄버거식으로 쌓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기 올라가 있는 동그란 거는 순대입니다. 네, 제주 순대는 수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육지 순대와 다른 점은 야채를 쓰지 않고 선지를 많이 넣어요.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이 메밀 생산량이 1위입니다. 제주 음식을 잘 보면은 메밀 들어간 음식도 굉장히 많아요. 요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메밀가루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식감이 좀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씹히는 식감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식재료 넣어서 갈아서 소스 형식으로 만들어 드렸고 밑에는 이제 제주에서 나오는 양파를 제가 피클링을 한 겁니다. 요거는 약간 고기에 싸 먹는 것처럼 세 가지 식재료를 섞어서 같이 한번 드셔 보시면 좀 재밌는 식감이 나오실 거예요. 네. 이런 음식 전혀 안 먹습니다. 일단 양부터 적어 가지고 요거 먹고 라면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이닝에 가서 밥 먹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으신가 본데? 약간 메밀의 텁텁한 향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피클이랑 고기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
그럼 제주에서 이렇게 스냅 촬영을 하시면 촬영 이후에 이런 뒤풀이 이런 잔치상 같은 것도 같이 드시고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그냥 사진만 찍고 헤어지시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지인분들 촬영해 줄 때는 촬영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촬영 하나 너무 지쳐서 같이 식사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네. 동안 작가님은 오늘 촬영에 있다. 그러면 몇 시부터 준비하세요? 저는 보통 촬영 전날 미리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날씨도 체크하고 촬영 장소도 한번 사전 답사 필요하면 갔다 오고요. 그리고 보통 오후로 많이 잡는 편이에요. 네. 새벽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웨딩 촬영이다 보니까 뭐 가족 스냅 이런 경우는 어디서 만나면 돼요. 근데 이제 웨딩 스냅은 준비할 과정이 너무 많아. 이제 옷도 골라야 돼,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헤어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이제 오전에 이렇게 잡으면 촬영하는 시간은 이제 오후로 해서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일몰 지는 그런 장면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죠. 진짜 웨딩 스냅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만큼. 그래서 아까 경쟁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들끼리 경쟁이 실제로 느껴지죠? 경쟁이 좀 치열한가요?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좋은 제가 그때 뭐 라떼는 그때 얘기했지만 뭐 다섯 팀 있을 때는 솔직히 다섯 팀이 얼마나 많이 해봐야 더 많이 촬영하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작은데 이 많은 작가님들이 내려와가지고 수천 명의 작가님들이 이렇게 웨딩 사진을 찍어주니까 전국으로 지금 제주도는 그 웨딩 사진의 문화의 메카의 도시가 된 거예요. 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다섯 팀으로는 그게 절대 힘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이런 여러 작가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제주도는 이렇게 웨딩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성지가 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사진 찍기엔 너무 좋은데 이게 변수가 있잖아요. 날씨. 날씨가 정말 전날에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맞아요. 하루 안에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하루 안에 다른 지역을 가도 막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작업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보통 이제 날씨 어플을 확인해서 위성 사진을 봐요. 위성 사진에 이제 구름 역시 사이언티스트. 광문의 진행 방향, 비 쏟아진 위치 다 파악하고 레이더 영상 보시고 위성 사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소를 한번 더 선정하는데 보통은 만약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경우 숲이나 이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리거나 혹은 이제 비를 아예 다 막고 찍자. 뭐 이런 어바웃 타임 혹시 아시죠? 네 알죠. 어바웃 타임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정말 그 화창하고 파란 하늘에 구름 둥둥 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날씨를 많이 선호를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굳이 날씨를 따지는 편은 아니고 어떤 작가님들은 이제 비 오는 날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날씨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다만 조금 좀 안 좋은 날씨 같은 경우는 바람이죠. 바람. 바람, 태풍은 절대 이제 찍을 수 없는 거고 태풍 같은 바람이 불면 이런 화창한 날씨여도 바람이 너무 불면은 막 머리 헝클어지고 모든 데 헤어를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10분 만에 다 없어지고 막 속눈썹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제일 싫고 나머지는 그래도 촬영을 좀 하는 편이고. 그럼 개인적으로 각자 다 이렇게 내가 가장 애정하는 그 스팟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삼양해수욕장을 제일 좋아해요. 네. 왜냐면 이제 집 앞이랑 너무 가까워서.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바다에서 뛰어놀기가 되게 좋아요. 물결이 지금 여기 보시는 책상들처럼 이렇게 되게 잔잔하게 일정한 비율로 있거든요. 근데 바닥도 모래가 평평해요. 단단해요. 그래서 뛰어놀기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딴 데는 이제 움푹움푹 파여있기도 하고 물결이 진짜 너무 거세거나 혹은 뭐 뛰어놀기가 너무 어렵게 너무 허벅지까지 온다거나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멀리 가도 괜찮은 만큼
잔잔해서 저는 추천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철새 도래지, 하도 철새 도래지 혹시 가보셨어요? 네, 거기에 담수랑 이제 바다가 만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거기에 항상 바다는 이렇게 일렁이다 보니까 그 반영이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미봉이랑 이렇게 반영이 되는 반영이 볼 수 있는 그 스팟이 있는데 그게 하도 철새 도래지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랑 신부님 한번 촬영해 드렸는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제주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제가 그 장소를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저의 또 고향이기도 해요. 거기가.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히 뭐 장소 특정 장소를 지정하기에는 이쁜 장소가 너무 많아서 그냥 제주도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곳이 그냥 촬영 스팟인 거지. 이쁜.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제주도가 사실 또 그냥 카메라만 딱 들이대도 다 왜 사진이라고 하는 말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네요 정말. 저도 원래 취미생활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사실 또 장비가 또 고가다 보니까 지속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많이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식재료를 찾으러 뭐 산에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기름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차가 도랑에 빠져가지고 못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 작가님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응급상황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요 그 사진을 막 처음 시작했을 때 한 3년 전, 4년 전 그쯤이었는데요. 모델 한 분과 아니 고객님 한 분과 그 갔어요 그 바다를.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막 사진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다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영해 해수욕장으로 갔는데. 앞에 가다가 이제 노을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발 밑에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나가려고 돌아봤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다 차가지고 갯벌처럼 물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지역만 이제 지형이 높아가지고 물이 덜 차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카메라 얼른 빠져나가자 싶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데 점점 깊어져가지고 허리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놀라가지고 카메라만 어떻게든 살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는 안 그래요. 일몰 촬영 마지막 촬영인데 이제 이것도 카메라 두 대 하나를 저 군산 오름이라고 있어요. 저쪽 가면은 거기 일몰 삼방산 배경으로 일몰 지는 곡을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 어떤 나무 기둥 이렇게 줄 메어져 있고 이렇게 경계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나무 기둥에다가 카메라 하나 올려놨어. 다른 카메라 막 찍다가 일몰 와 너무 멋있어. 잘했어. 좋아. 야, 자 끝. 자 가자 해가지고 그걸 놔두고 온 거지. 놔두고 와가지고 다음 날 그래서 장비를 그날 저녁에 다 꺼내가지고 뭐 저 차에 정리했으면 바로 갔을 텐데 차에다 그냥 그 장비 가방채로 그냥 실어놓고 너무 피곤하니까 가서 자고 다음 날 딱 보니까. 가방을 들었는데 너무 가벼워.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거야. 딱 그 순간 카메라 거기 올려놨지. 그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는데 그 군산 오름이 아침에도 되게 인기 많아요. 일출도 보고 막 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바로 밟아가지고 가서 막 과속하면서 가가지고 딱 있을 리가 없지. 이미 사람 많이 지나가는데 해가지고 막 저 SNS고 뭐 어디 막 저 다 뭐 카메라 분실 사고 해가지고 올려놨어. 누가 가져간 사람 있으면은 요즘 그거 봐가지고 돌려주니까. 또 가져간 사람도 뭐 경찰서에 인근 연락했더니 그런 거 없다. 맡긴 사람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는 제일 아찔했던 그 사고를 저는 당했는데요. 이게 맨 마지막에 그 등대 씬이 있어요. 등대 이렇게 보시면은 등대 가는 길이 있고 옆에 이 낭떠러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 세워놓고 좋아 하다가 제가 뒷걸음질 해가지고 2m에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좋아 하면다가 뒤에 떨어지니까 진짜 사람이 낭떠러지에 딱 떨어질 때 그 느낌은 진짜 뭔가 온몸만 주마등이 돌아가면서 이 모든 환경이 다 슬로우 모션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카메라가 원래는 사람이 머리가 제일 무겁잖아요. 원래 머리로 떨어져야 되는데 카메라가 더 무겁다 보니까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찍고 내가 몸을 이렇게 반동으로 해가지고 카메라는 완전 박살났고
그러니까 예, 다리는 제 두 다리는 거의 예, 골절돼가지고. 예, 근데 딱 그 메모리 카드 보니까 너무 웃긴 게 메모리 카드는 살았어요. 근데 보면 신라 신문에 오 하는 장면이 다 찍혔어. 비싼 카메라였지만은 그래 덕분에 그 카메라 덕분에 저는 목숨을 살았고 그 다음에 다행히 메모리 카드는 또 살려 있고 네 아무튼 그래서 항상 저 이렇게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항상 뭔가 뒤로 바라보는 습관이 항상 예 생겨서 그 다음 해 그때 병원에 가서 한 1년 동안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네, 치료를 받으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촬영하면서 에피소드들 진짜 너무 많으신데 네. 평소에 애정하던 그런 촬영 장소에 딱 갔을 때 뭔가 달라져 있거나 뭔가 네. 이랬던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서쪽에 억새밭 아세요? 그 서쪽에 그 만평 정도 되는 억새밭 거기가 맞아요. 그게 되게 오름하고 노을 질 때 가면 되게 예쁜 장소인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가보니까 다 싹 다 밀어버리고 건물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서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다 사유지다 보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사실 없거든요.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풍경 사진으로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나무 목장이라고 나무 큰 그루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두 그루에 있는 모습이 와 뭔가 한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자라왔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신랑 신부님을 그때 웨딩 첫 웨딩 촬영할 때 그 장소에 데려와가지고 나무 사이에 제가 신랑 신부 세워가지고 이 모습이 나무랑 신랑 신부가 너무 닮은 모습이라가지고 이렇게 담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시작으로 많은 작가님들도 여기 많은 장소를 알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그 목장 주인이 그 너무 많은 그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막 쓰레기 버리고 뭐 풀 밟아 버리고 하니까 그 목장주인이 그 나무를 그냥 싹 베어 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너무 충격이라 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장소를 먼저 시작했던 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한동안 웨딩 사진을 이제 다녔었어요. 거기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홍보 영상으로 나왔어요. 스냅 사진 작가들의 성지였어요, 예전에는. 이제 거기는 정식 그 출입구는 없었어요. 울타리를 넘어갔어. 울타리 넘어갔는데 이제 거기 관계자 이제 그 와을 공동 목장 거기 관계자분들도 다 알면서도 다 묵인해 주고 뭐 여기 이쁘니까 뭐 그렇다고 뭐 대문을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드나드세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우리 경민 작가 이쁜 사진을 봐가지고 또 어디냐 수소문 해가지고 거기 가면서 이제 사람 많아지면서 이제 뭐 쓰레기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거기 뭐 소라든가 말들이 이제 방목을 하는 공간인데 어느 날 이제 가축이 말인가 소가 죽었어 해서 죽어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이제 뭐 쓰레기가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거기 관계자들 너무 충격을 먹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간판이 딱 세워져가지고 형사 고발한다. 취입을 하게 되면 형사 고발할 테니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마라 했었죠. 그런 식으로 뭐 스냅 작가들이 되게 많은 부분 이제 사유지를 뭐 드나들고 거기서 이쁜 사진 찍고 막 하겠지만 예를 들어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겨울에도 초원에 뭐 서쪽 같은 가다 보면 초록초록한 초원이 많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도 와 잔디밭 너무 이쁘다 초원 너무 이쁜데 가서 막 뛰어들면서 막 촬영하고도 하는데 원래 그 초원에 있는 겨울에 자라는 그 풀은 그냥 풀이 아니고 이제 뭐 라이그라스라는 동물들의 말이나 소의 먹이가 되는 풀이고 씨를 뿌려서 기르는 작물인데 재배를 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근데 이거 그거를 다 밟아 놓고 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작가님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또 이제 건전하게 이런 사진 생활 하시려면은 이쁜 제주도에 사시려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네. 진짜 예쁜 풍경은 우리가 더 아껴줘야지 그걸 오래오래 맞아요. 다른 많은 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렇게 속상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촬영하시면서 굉장히 보람 있는 순간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저는 좀 이게 사진 웨딩 사진을 한 지 벌써 이제 한 17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초반에 찍었던 신랑 신부가 어느덧
이제 한 세 아이, 벌써 네 아이를 가지고 예,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아, 덕분에 작가님 덕분에 너무 좋은 추억을 쌓고 이렇게 이쁜 자식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덕분에 잘 지냈다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때 신랑신부 촬영할 때 물론 제가 돈을 받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은 촬영할 때만큼은 지금 그 염원을 조금 담아요. 아, 내가 촬영한 신랑 신부님만큼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행복하게 오래오래 이쁜 아기들도 많이 낳고 했으면 좋겠다. 그 염원을 항상 담아서 제가 찍거든요. 근데 그 염원이 뭔가 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딱 봤을 때 뭔가 소름이 끼치면서 와, 진짜 나의 염원이 이루어졌구나. 그때 보면은 가장 되게 보람된 순간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저는요.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되게 좋아하셨다고 당분간 카톡이 왔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계속 그것만 보신다고 사진을 보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진짜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행복을 선물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분 행복을 담아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선물해 주시는 분들이시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다시 또 더 멋져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웨딩스냅 작가로서 이게 내 직업의 어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직업으로 사진을 하고 있지만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은 일단 그 인연이 더 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뭔가 성심성의껏 뭔가 잘해드리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을 많이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네, 전달이 되고 그 고객님도 뭔가 이렇게 그 진심이 느껴져서 항상 뭔가 이게 끝나서 아 고생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 작가님 그동안 잘 지내세요 뭐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으로 막 서로 가끔씩 좋아요도 막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묻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사진을 하고 있지만은 아 이거는 내 직업은 뭔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직업이구나 생각을 해서 한 분 오실 때마다 그냥 최선을 좀 다하면서 조금 노력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활동하시는 많은 작가님들 계신데 어느 정도 이제 찰나의 어떤 행복함을 담는 한 장으로 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앞으로 지나서 먼 미래에서 우리가 찍었던 사진을 봤을 때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안에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뭐 뭔가 뭐 애증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앞으로도 계속 찍고 싶습니다. 제 사진을 봤을 때 그 즐거움과 행복함 그리고 추억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추억을 보고 나서 우리 진짜 이때 행복했었구나 즐거웠었구나 그리고 그 이렇게 추억을 회상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Hey, it's 11:59.